한국 서버에 곧 이격 제시카가 출시됩니다. 딜링과 탱킹 모드를 같이 잡은 오퍼레이터 제시카. 좋은 캐릭터일수록 자세히 알아야 손해보지 않겠죠? 이격 제시카 300% 활용하는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일재능은 방패를 소환하는 재능입니다. 무려 도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원거리 공격을 하는 적들로부터 제시카의 생존을 좀 더 확보해주는 중요한 소환물이죠. 소환물인 만큼 공각 파울비스트나 화생단말, 초계량과 같은 소환물 대상 유물의 적용 효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방패는 제시카의 상하좌 후 4칸에 배치할 수 있고 방패 배치 시 제시카가 방향을 해당 방향으로 틀게 됩니다. 방패가 배치된 상태라면 제시카와 제시카 뒤에 유닛은 방어력이 증가하고요. 방향 전환이라는 효과가 상당히 독특한데 방향과 관련된 메커니즘 중 적용되지 않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리지늄 환풍기 같은 것이죠. 반대로 암전 기믹이나 리포밍 플럭스는 방향이 적용됩니다. 이 재능은 방패의 체력이 줄어들면 SP를 회복하는 재능입니다. 확률은 낮지만 의외로 판정이 좋아서 실전에서 큰 차이를 보이죠. 설명은 핍격시이지만 실제로는 체력이 감소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독가스, 모래폭풍과 같은 환경 피해에서도 적용됩니다. 이격 제시카의 클래스는 센트리 프로텍터입니다. 센트리 프로텍터는 클래스 세분화가 된 뒤에도 여전히 프로텍터 클래스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추가적인 개편이 일어나서 마침내 센트리 프로텍터라는 클래스가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센트리 프로텍터가 기본적으로 프로텍터 클래스와 동일한 설계에서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오퍼레이터 설계에 있어 총합적 가치는 동일하고 이러한 가치를 어떻게 배분할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프로텍터에 한때 속했던 만큼 이격 제시카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프로텍터가 추구하는 역할인 안정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1스킬의 방어력 지속 증가, 2스킬의 75% 회피, 그리고 3스킬의 방패 활용과 방어력 증가가 그 증거입니다.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설계라는 건 프로텍터가 갖는 기본적인 저점을 상당히 높게 보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모듈이 없는 일반적인 기본 상태에서 센트리 프로텍터는 프로텍터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격 제시카를 분석해보겠습니다. 1스킬의 경우 비교 대상은 호시구마 2스킬입니다. 호시구마가 방증 모듈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사저지 모듈을 착용했다면 단일 반사피해 756과 함께 동등한 체력 치환값인 5923 체력이 됩니다. 제시카의 1스킬은 어떨까요? 방어력 퍼센트 값은 170%, 전방에 방패가 있다면 188%가 됩니다. 이것은 각각 1319.2와 1458.88의 수치가 됩니다. 방패 역시 1283.5의 방어력과 3802의 체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같은 프로텍터 설계 기반이라는 점이 돋보입니다. 하지만 예열 문제는 은근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7레벨 기준 90초의 시간은 무한지속 계열 스킬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SP 요구량이기도 한데다 이를 스킬작으로 계산하면 10레벨 기준 70초로 줄어들기는 합니다. 여기서 호시구마와의 차이점이 벌어지기도 하죠. 호시구마의 경우 7레벨과 10레벨이 큰 차이는 아니기에 7레벨로도 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시카의 경우 20초라는 시간의 차이가 생기죠. 물론 푸틸롭시스나 스테인리스와 같이 SP 보조가 있다면 어느 정도 상쇄되는 단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방패를 이용해서 빠르게 예열할 수도 있고요. 요약하자면 호시구마 보유 유저는 제시카 1스킬 시작을 할 필요가 없지만 호시구마가 없는 유저에게는 제시카 1스킬 시작 가치가 있습니다. 게다가 호시구마는 국캐릭으로 커널 헤드헌팅에서만 등장합니다. 호시구마를 노티 180개로 사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동등한 이성 가치를 따져보았을 때 일반매 플레이를 기준으로는 이격 제시카를 키우는 편이 2배 이상 이득입니다. 이 스킬의 경우 어느 정도 딜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잡몹전 위주에서 자주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실 스킬작을 크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스킬의 전체 공격 간격은 0.3이며 스킬 1회당 공격 횟수는 50회입니다. 이 스킬 7레벨에서 10레벨이 동일하다는 점이 특이하죠. 7레벨 대비 10레벨은 평균 DPS가 14.7% 증가합니다. 여기서 DPS는 10레벨 기준 3395로 높은 편이지만 DPH는 1018.5에 불과해 높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통 방어력의 일부 엘리트 몹까지가 이 스킬로 처리 가능한 적의 한계가 됩니다. 게다가 7레벨과 10레벨의 총합딜은 약 4400 정도뿐이기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스킬작 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3.16나와 같은 곳에서 초반층 딜탱으로 활용하지만 일정의 상태로는 스킬작 의미가 없고 이정해일 때에는 3스킬의 활용도가 더 높죠. 그렇기에 이 스킬의 스킬작을 우선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스킬의 스킬작을 권장하지 않는 것이지 이 스킬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 와파린 이 스킬 등의 버프 효율이 높은 축에 속한다는 점이나 통합 전략에서 회피 시 공격력 증가 유물들과 시너지가 높다는 점에서 이 스킬도 상황에 맞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스킬의 특징은 탄약식 스킬이라는 것과 포탄 발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건에서 스킬 1회당 포탄은 2회 발사할 수 있죠. 이때 포탄은 스킬 10레벨 기준 5965.5의 물리 피해를 입히고 6초라는 긴 시간의 기절을 적용합니다. 게다가 3스킬의 DPH는 2386.2까지 올라가기까지 합니다. 실전에서는 하나의 웨이브를 견디는 역할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잡목은 포격으로 처리하고 살아남은 엘리트는 3스킬의 방증 효과와 공격력 증가로 안정적인 처리를 하는 방식이죠. 여기서 탄약식 효과라는 점을 이용해 3.16나 히든힐 보스인 에이크 티르니르 보스전에서 방증 효과를 무한히 받기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제시카 본인 뿐만이 아니라 방패 역시 스펙이 강화되어 7레벨 기준으로 방패 방어력은 1174.3, 10레벨 기준으로 방패 방어력은 2038.5까지 올라갑니다. 이렇듯 3스킬은 제시카의 대표적 스킬이고 10레벨을 권장합니다. 여기서 끝내면 3스킬 활용은 아쉽겠죠? 포격을 2회 연속으로 발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스킬 발동 후 방패를 소환하는 모션과 함께 3스킬을 종료하게 되면 포탄은 날아가지 않고 저장됩니다. 다음 스킬을 발동할 때에는 방패를 배치하지 않아도 포탄을 즉시 날릴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방패를 배치한다면 2연속으로 포탄을 날릴 수 있죠. 이런 컨트롤은 방패 한 번으로는 잡기 까다로운 엘리트를 방패 2연속으로 빠르게 잡아내고 싶을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3스킬의 심층 컨트롤은 그뿐만이 아닌데요. 만약 제시카 앞쪽으로 포격을 날리고 싶은데 앞 타일이 배치 불가라면 어떨까요? 이럴 때에는 3스킬을 켠 뒤 주위에 방패를 배치합니다. 포격 모션이 진행되는 중에 방패를 퇴각하면 제시카의 방향이 다시 원래대로 복귀하면서 포격도 앞쪽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제시카의 포격 범위는 반경 1.7타일이고 포탄의 충돌 반경은 반경 0.5타일이기에 실전에서 이처럼 심화 컨트롤을 사용한다면 훨씬 더 이득을 챙길 수 있기도 합니다. 또 하나, 최근 중국 서버를 기준으로 센트리 프로텍터 모듈이 출시되었습니다. 1레벨 효과는 은신 해제인데 과거 실버의 시와 유사한 느낌입니다. 공격 범위 내에 은신을 즉시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사거리가 증가하는 이 스킬, 3스킬과 시너지가 있습니다. 이 3레벨 효과에서는 소환물인 방패의 스펙이 증가합니다. 소환시간도 3레벨 기준 60초로 상당히 길어지고요. 하지만 고난도 기준으로 이렇게 상승한 방패 스펙은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마련이고 제시카의 메인 스킬인 3스킬 사용시 포격과 관련해서 방패의 재배치 쿨감도 본체의 딜링 상승도 아니라는 점이 상당히 아쉽게 다가오는 모듈입니다. 효율작은 은신 해제 유틸을 가지고 있는 1레벨이며 은신 해제는 비교적 우선도가 낮은 유틸이므로 모듈작은 다른 캐릭터들에게 양보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격 제시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발과 포격 대공, 탱킹, 서브딜과 같은 여러 유틸들을 챙기면서도 여전히 기존의 탱커, 서브딜러처럼 다양한 환경에서 최소 저점을 보장해줄 수 있는 픽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